수원FC는 지난 시즌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전북과 수원삼성을 상대로 2패를 지금 기록을 했고 네. 무엇보다 득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감독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수원의 지난 시즌 공격수구를 이끌었던 선수가 나스와 그리고 네. 찍어 올려주고요. 그대로 잭슨! 하지만은! 골키퍼가 선진골 기록하는 수원FC 이번 시즌에 첫 골이 터졌습니다! 연결이 잘 됐죠. 자, 프리킥 그대로 넘어왔고 역시 세트피스 득점률이 상당히 높았던 수원FC. 마마노. 자, 기그서 이태원 올렸어요. 헤딩! 마마노 다시 한번 꺾어줍니다. 자, 그리고 슛! 아, 걸렸습니다. 가운데를 살렸는데 선수가 어떨까 싶어요. 상대의 밀집을 깨는 데는 또 탈압박에 이쪽 선수의 능력이 필요하죠. 네. 와! 골키퍼! 코너킥입니다. 자, 코너킥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찔러주고 거기서 해결하라는 거죠. 네. 자, 위험한 헤더가 될 뻔했는데요. 네. 아마노 왼발로 깎아줍니다. 서령호 죽입니다. 서령호 가운데로 넘기고요. 슛! 골! 김민준! 동작골 기록하는 울산 현대입니다. 와, 근데 이거 지금 반대로 전환시켜줬던 패스 기가 막혔네요. 결국은 뚫어내는 울산입니다. 네. 캠백으로 막아내고 있었는데 결국은 뚫어내는 울산이군요. 이 전환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아마노의 전환이었죠. 지난 시즌에 5골을 기록하고 또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무릴로 선수가 투입됐고 네. 후원 버비를 가져갔고 3라운드 울산 강풍과 초반 대전. 자, 어머사 태클!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 울산 현대 역전골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엄원상이 얻어낸 페널티킥! 네, 선수들이 침범하면 안 됩니다. 바코 준비합니다. 울산 현대 페널티킥! 와, 또 놓쳤어요!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망연자 실한 울산의 팬들입니다. 너무 구석을 노렸나요? 예, 이거는 그냥 실축이죠. 막힌 것이 아니라 벗어나버렸습니다. 네. 지난번도 이래서 다음에 또 얻었을 때는 이제 아마노 선수가 찼었는데 자, 그리고 정재용 선수 일단 빼주고 니실라를 투입했고요. 그리고 김승준 빠지고 이승우 선수가 들어가네요. 네. 아마노에게 내주고 자, 이승우 약방! 네! 이승우!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이승우와 아마노의 경합이었는데요. 울산현대가 프리킥을 좀 먼 위치에서 얻어냈습니다. 이청용 올렸습니다. 자, 헤딩 이후에 대골 슛! 이청용 선수의 프리킥이 수비 쪽에서 맞고 흘러골인데 이걸 바코가 마무리합니다. 아, 결국은 역전골의 주인공이 되는 바코군요. 자, PK는 넣지 않는다. 니실라. 자, 오른발 그대로 끌고 갑니다. 이승우에게 이승우입니다. 이승우 꺾어줍니다. 하지만 네. 자, 김현에게 이승우 잡았습니다. 이승우 니실라. 자, 김건웅 머리 맞고 무릴로에게 이승우. 자, 좁은 공간을 무릴로 이승우 크로스. 하지만 걸렸습니다. 자, 이러면 수원FC 무릴로예요. 자, 김현과 라스가 전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릴로 길게 김현은 받기 어렵습니다. 아,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예. 박주호 이승우. 자, 이승우가 김건웅에게 뽑아주고 라스에게! 이승우! 박민규 들어갑니다. 박민규 왼발 크로스 넘깁니다. 라스! 머리 낮지 않았어요. 김건웅! 밖으로 나가면서 수원FC 짧게 연결하겠죠. 끝나나요? 아, 경기를 네. 그냥 끝내는군요. 자, 울산 현대 수원FC와 3라운드 대결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2-1로 후반전에 조금 이렇게 교체에서 들어간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조금 미흡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선수들하고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보다 더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보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스가 전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릴로 길게 지면은 받기 어렵습니다. 아~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예.